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 아리스트들의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우리 쇼다런들의 들으신 청취자분들의 고막을 훔쳐버리고 탈탈 털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바로 Never Stop the Music 30분 동안입니다. 고막을 털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죠. 우리 심장을 쟁취하러 돌아온 비밀 요원들을 소개합니다. 절제된 성숙함으로 무장한 SF9입니다. 어서오세요. 소개 좀 더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입니다. 와, SF9 오랜만인데 오늘은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대표로 오셨는지. 아, 오늘 또 저희 컴백을 맞이해서 네. 저희 멤버 중에 재윤이와 주호가 또 컬드쇼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오, 같이 오다가 네. 그렇죠. 뭐 제일 잘생긴 두 명이지 않을까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아 그런 거 좋아요. 아주 자존감이 올라가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예뻐 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뭐 그냥 왔어요. 오늘 또 비어가지고 잘생겼는데 뭐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네, 오늘은 새 인사 드리려고 새 인사 아 맞습니다 불려 네. 왔습니다. 신곡 홍보 겸 새 인사를 이제 컬투쇼 쇼다는 이렇게 하러 SF9의 그 제일 잘생긴 두 분 1, 2위가 왔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네. 2020년 1월에 왔었을 때가 우리 윤아 씨하고 아 맞아요 일선 라이브 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코로나가 막 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방청객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윤아 씨가 막 역주행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요새. 아, 이번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멤버 9명 중에 두 분은 지금 군에 입대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네. 가셨어요. 우리 SF9이 작년 11월부터 쭉 해외 투어를 좀 돌고 있고요. 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죠? 어디 돌았어요? 이번엔 뉴욕, 시카고, 댈러스, 덴버, LA 하고 이번에 또 이제 킹덤이라고 패밀리 콘서트 때문에 일본 좀. 아, 미주를 돌았네요. 네, 이번에 네. 미주 돌고 왔어요.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가 4년 만에 갔거든요. 미국에. 네. 근데 저희를 안 잊으시고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활짝 하고 부는 K-POP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신곡 오히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왜 뭐 팬덤이 있으시면 그 한국에서 나오는 아이돌이나 이 K-POP에 대해서 신곡이 나오면 어떤 그룹이든지 다 관심을 일단 갖는 것 같아요. 일단 봐주시더라고요. 들어봐주시고. 너무 감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신곡도 준비하고 네. 아, 바빴겠는데. 근데 진짜로 이제 저희 팀이 또 워낙 멤버들마다 개인 활동들이 많은 팀들이라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게 거의 많지 않았어요. 정말 없었고. 근데 개인 연습하다 모여서 또 하고 그러는 거야? 뭐 각자 이제 배우 활동도 하고 뮤지컬 배우도 하고 이러다가 잠깐 와서 연습하고. 근데도 저희가 너무 재밌게 마무리해서 재밌게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뭐 미주뿐만 아니라 유럽, 뭐 남미, 뭐 네. 다 돌아지죠. 그렇죠. 예,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자, 일단 중요한 건 SF9의 신곡입니다. 요거 좀 들어봐. 일단 홍보를 좀 해주시죠. 어떤 네. 노래인가요? 아, 네. 저희는 이번에 The Piece of Nine이라는 앨범 타이틀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타이틀곡 퍼즐이라는 곡은 퍼즐. 펑크 음악의 베이스로 해서 팝 장르의 곡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 컨셉이 비밀 요원의 컨셉이다 보니까 비밀 요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재미도 있으시겠지만 예, 예. 보시는 또 그런 비주얼과 피지컬에 또 재미도 있지 않을까. SF9이 좀 키도 크고 멋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 수트팔이 좀 봤잖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이 멋있어 SF9. 와 감사합니다. 약간 뮤직비디오도 좀 약간 비밀 요원스럽게 약간 네, 네 맞아요. 뭐 첩보 요원식으로 이렇게 네. 와 재밌겠다 이거. 아 펑키 음악을 기반으로 한 팝 장르고 주호 네 주호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어요. 아 제가 이번 요 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같은 멤버로서 저도 이제 타이틀 작업은 처음이었는데 저도 지금 혼자 웃은 게 이게 펑크 음악이 기반인 줄을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본인이 작곡했잖아요. 제가 작업을 했지만 아 이게 펑크였구나 생각해 보니까 또 펑크인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이 음악은 이런 것 같다. 사실 저는 항상 곡을 쓸 때 이게 막 장르적인 걸 따지기보단 아, 이번엔 꼭 젠틀맨처럼 써야지, 스파이처럼 써야지 이런 컨셉만 갖고 썼기 때문에 그 막상 이 트랙에 대해서 이게 아 펑크였구나를 이제 좀 알았어요. 지금 쓴 지 한 세 달이 됐는데 멜로디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거죠? 그렇죠. 저는 멜로디를 먼저 썼던 것 같아서 이게 처음 이렇게 작곡하고 나서 누구한테 먼저 들려줘요? 괜찮은데 이러면서 누구한테? 일단 이거에 대한 컨펌이 나오는 이제 회사에 네, 회사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멤버들이랑 공유를 해서 여러 곡을 보내놓고 뭐가 제일 괜찮은지를 듣고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뽑죠. 이번에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들. 아, 좋으니까. 예, 타이틀곡을 작곡하면 좀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수록곡을 할 때와는. 수록곡은 이제 아 이거를 빨리 콘서트나 이런 무대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면은 타이틀은 부담이 그러니까. 진짜 심해요. 부담이 되게 심하고 이거를 매 음악 방송마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심하면서도 또 그 와중에 또 설레기도 하고. 와. 네.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잘 돼서 대박 나잖아요. 네. 그럼 이 작곡가로서도 그럼 뭐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면모들이 생기지 않을까. 바깥쪽에서도 이제 작곡 의뢰가 들어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네네. 킬링 파트를 본인 파트 중에 뭐 아 나 이 파트 참 좋은 것 같다 하는 부분 조금씩 불러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도입부를 맡게 됐는데 재윤 군이요. 그 부분을 그러면 짧게 그럼 들려주세요. 예예. 이상하지 always 모든 게 빈틈없이 완벽하기만 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좋다. 완벽하기만 해. 우리 주호 씨는? 저는 제가 이 래퍼긴 하지만 이번에 제가 작업을 한 가장 부분은 래퍼들도 후렴구를 불러보자. 그럼. 뭐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후렴구를 살짝 해보면 아침이라 목이 안 나오니까 큰일 났죠. 래퍼인데? 후렴. 잘 살려. 싸비. 트러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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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한 표정에 멈블링 내 마음은 다시 또 럼블링 이게 후렴구거든요. 네, 약간 훅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맞아요. 반복되는 느낌. 네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그 부분? 내가 로우로 갈게. 5, 6, 7 트러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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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한 표정에 멈블링 좀 맞춰봐. 네 부분이랑 내 부분이랑 가사가 다르다고. 아 다른 거네. 퍼즐로 가자 다시. 퍼즐로. 5, 6, 7 퍼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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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모르지. 뒤에는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저도 써놓고 제 파트만 기억을 해도 원래 그렇지. 방송을 봐주시면 아마 또 좋은 무대를 보실 수 있을.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일단 노래를 제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이번 신곡입니다. SF9의 퍼즐. 좋다. 뮤직비디오를 살짝 보면서 같이 봤는데 멋있네요. 아유.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어.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본인들이 하고 나면 이거 좀 느낌 있잖아요. 요 부분 거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 재윤 씨 어때요, 재윤 씨? 진짜 뭔가 이번 제가 맨 처음으로 주호가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작업하는 방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듣고 느낌이 이거는 이건 뭐야? 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 그래서 주호한테도 야 주호 이거 괜찮게 나올 것 같다. 싹 온 거야. 네, 그래서 그때 옆에서 계속 막 만들고 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이번에 그냥 이 곡 들으면서 비트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주호한테 너무 좋다고 했었어요. 이게 새 음원이 9일날 이제 오픈이 된 거죠? 네네네. 이제 방송이 15일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5일날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헷갈리죠? 안 나온 거죠. 얘기하는데 노래가 노래가 나오고 있길래 우리도 모르게 음원이 언제 나왔나 보다. 음원 나왔어? 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일이면은 이제 음원 나온 지가 한 6일 정도 지났을 테니까 네네. 이미 대박 터진 거죠. 와와 대박 났을 거야. 와 아마 좋아요.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부터는 이제 고털이니까 우리 SF9 두 분의 멤버가 직접 손수 골라온 음악들로 우리 쇼다는들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성은요 우리 재윤 씨가 이거
헬스를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네, 운동하는 거를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윤 씨가 더 아, 좋아했었죠. 예, 많이 네, 좋아했죠. 지금도 좋아하고. 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들으면 최애곡이라고 합니다. 음악 네. 주시죠. 어, 소개해 주세요. 어, 일단 이 곡을 선택한 건요. 아, 네. 노래 예. 노래는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쉘로우라는 곡인데요. 스타이즈 본 OST고요. 오. 일단 뭐 저는 어, 헬스장에서 듣는다고 하면 BPM도 빠르고 쫙쫙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 느낌. 근데 저는 운동 그렇게 운동할 땐 거의 안 듣고 오. 다 이제 몰아치고 어. 유산소를 살짝 걸을 때나 아. 이제 잠깐 뭔가 프로틴 음료를 마시면서 쉴 때 어... 흥분된 몸을 좀 어... 릴렉스 할 때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좋네 좋네 듣는 편이라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야 좀 그 우리 약간 긴장된 근육들이라든가 이 몸과 아, 마음을 네. 살짝 이렇게 내려놓을 때 듣는 네. 음악이라고 합니다. 아, 좋다. 드라이브 할 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재윤 아, 씨가 술도 거의 안 하고 그죠? 네. 게임도 안 하고. 운동만 좀 많이 한다는 이제 소문이 있는데 어 일단 술은 제가 보니까 못하는구나 아예. 못 마시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마시면은 뭐 마시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즐기지 않는 거예요. 네. 왜 먹지? 뭐 이런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안 마시는 편인 것 같고 어, 게임에 네, 뭐. 저는 이제 오히려 되게 술을 되게 좋아하는 좋아. 근데 이제 좀 끝나고 가면 이제 집에서 한 잔씩 꿀짝꿀짝 이러면서 하는데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저 너무 좋아요. 예. 약간 창작의 고통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맞아요.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새벽에 와이너리 하나 사러 갔다. 오, 와이너. 하나 설치해두고 왔거든요. 네, 설치해두고 왔습니다. 아,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자 있을 때 공허함이라든가 이럴 때 어, 있으면 딱 와인 한 잔 탁 마시면 맞아요. 생각도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나게 되고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오히려 이제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들이 이제 좀 많이 말썽을 부리면 저는 좀 그렇게 혼자 컴다운 시키고 어, 얘들아 아빠가 좀 화났지만 참아볼게 이러면서 아, 우리 재윤 씨 헬스 얘기를 했었는데 오 맨즈 헬스 커버 모델을 했었네요. 아 네. 야 몸이 많이 화나 있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활동 시기니까 똑같은가요? 아 지금은 이때보다 어. 체중이 좀 줄어가지고 오히려? 네, 네. 이때는 정말 많이 먹기도 하고 이때 딱 그 코로나 시기였었어가지고 거의 운동이 있을 때구나. 네, 운동이 거의 전념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지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쫙 근육만 딱 남았을까? 와 주호 씨도 운동하는 거 좋아하죠? 저는 이제 드라마를 찍으면 예. 그런 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아, 씬이 만드네만. 끝나면 쉬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계속 365일 주구장창 운동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아, 저는 형들처럼 진짜 못 그런 스타일이 안 되네. 네, 저는 그건 안 돼. 네. 좋습니다. 그러면 Swallow 듣도록 하죠. 자, 다음 곡은요. 우리 주호 씨가 같이 작업해 보고 싶은 가수의 대표곡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와, 누군지 궁금하다. 네. 작곡가 우리 주호 씨가 같이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자, 음악 나갑니다. 야,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저도 좋아요. 참 저도 되게 좋아요. 차정원 씨 아닙니까? 네. 예, 예. 정원이 형. 예, 우리 카더가든의 나무 네, 골라오셨네요. 왜 우리 카더가든을 작업해보고 싶어요 한번? 일단 고른 노래는 정원이 형의 이제 나무라는 카더가든 씨의 나무란 노래인데 이제 제가 이머전시라는 시트콤을 찍을 때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뭐 작년에 새해 카운트다운도 둘이서 하고 아 진짜? 친하네.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럼 같이 하자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냥 저희는 항상 만나면 서로 요즘 어떤 게 힘들었고 앞으로 어떤 걸 이런 게 재밌었고 이런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아티스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어서 언젠가는 한번 또 친한 사람들끼리 작업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한 번은 내가 곡 작업해주고 싶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아 얘기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서로 같이 한번 뭐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했다가 또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컬트쇼에 그 이렇게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하고 그 노래를 부르신
가수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렇게 한번 쌍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음에 오히려 만약에 같이 진짜 작업을 하게 되면 같이 출연하는 첫 이제 프로그램이 컬투쇼였어요. 야, 우리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야, 얘기만 들어도 좋네요. 자, 주호 씨가 곡 작업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너무 잘하지만 예전에 작곡한 걸 멤버들한테 녹음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 있어요? 아 진짜? 여기 장본인이 바로 옆에 진짜라고 하시는 거고 재윤 씨가요? 네,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렇지? 사실 지금 아 근데 거절할 만 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봐도 그럴 만 했을 텐데 그거는 거의 한 뭐 랩을 8년 시켰거나 전 그랬겠죠. 뭐. 8년 전, 7년 전에 줬던 것 같은데 원래 거절 한 사람보다 거절 당한 사람이 기억하죠. 그쵸,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한 곡을 쓰려면 며칠씩 걸리니까. 그렇지. 사실 요즘은 제가 곡을 잘 작업을 하질 않는데 아, 요새는 이번 타이틀을 되게 오랜만에 한 거였고 옛날에는 이제 형이랑 같이 써보기도 하고 진짜? 그리고 줘보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좀 부족했을 때 한창 자라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그쵸. 곡을 뭐 완벽하게 쓴 사람이 어딨어. 진짜 거절 당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휴지통으로 버렸거든요. 그 노래를 바로 지웠습니다. 우와, 아예 지워버렸어? 저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생각. 멜로디도 다 기억 안 나요? 기억은 나요 또. 들려주면 알 거 아니야. 들려주면 알 거 아니야. 그거 뭐였지? Black or White. 제가 옛날 Black or White이라는 노래를 썼는데 Black or White 한 1절 한번 가이드 불러오더니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아 그거 왜 거절했는지 저 기억나요. 뭐요? 그게 약간 제가 좀 잘 못 살리는 장르의 곡이어서 자신이 없어서 네 그래서 한번 주호가 가이드 틀어준 거 몇 번 불러보는데 이거 나보다 다른 친구가 더 잘 살릴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다른 친구가 잘 살리니까 난 못 살리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실패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노래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아유, 네. 아유,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죠 말이죠. 자, 우리 같이 작업해 보고 싶은 아티스트 우리 주호 씨가 골라온 우리 카더라 가든의 나무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우리 재윤 씨가 야구 선수라면 등장곡으로 쓰고 싶은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음악 나갑니다. 오, 장황하다. 야, 진짜 무슨 주인공이 배트를 들고 등장하는 거야? 실제로 너무 잘해요. 아, 조수미의 챔피언. 지금 여기 4번 타자 등장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거를 이제 알겠는데 그럼 하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성인이 되고 야구를 한 번도 지금 못해서 지금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야, 저도 사회인 야구를 한 20년을 해갖고 아 진짜요? 네, 오래 했어요. 되게 오래 했어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재윤 씨가 부산 출신의 자이언츠 팬이구나. 아 네, 저는 그냥 완전 그 집안서부터 그냥 부산이야 그냥. 네, 부산 사람이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쭉. 어느 정도에서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었으면 약간 부산 쪽이라든가 서울은 뭐 워낙에 이제 사회인 야구 팀도 많고 그렇지만 유소년 야구단도 많고 한데 네네. 우리 재윤 씨도 아마 어렸을 때 야구를 좀 그렇게 좋아했으면 야구부나 이렇게 야구단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야구부에 너무 제가 야구부 있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아 진짜? 네. 그거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공 던지고 막 운동장에서 친구들 보면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이게 아 부모님의 네 예 허락이 안 났어요.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예 아 힘드니까 엄청 쫄랐거든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고 이거 아이돌을 한다 할 때는 허락을 하시고 네 또 그게 신기한 게 또 가수 나 노래 하고 싶어요 이건 해라 이래 오케이 약간 그렇게 막 막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게 부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억양이 나온다. 네, 사투리 되게 많아요. 사투리 많아요. 좀 전에 몰랐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어디서 제일 처음에 캐치했는지 알아요? 공 던진다 할 때. 아 공 던진다. 거기서 아하. 아 맞아요. 던진다. 맞아요. 거기서 알게 됐어요. 네, 저 억양이 있어가지고. 와, 친한 야구 선수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아직까지 야구 선수 친구도 없고. 네. 그런데 야구장을 일단 자주 가야 되는데
야구장을 자주 못 갔어요. 그러면 시구는? 시구도 너무 관심 있어요. 아... 제가 시구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조씨. 예. 저는 오히려 목이 메는 모양이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스포츠를 아예 모르는데 야구 선수 한 분이랑만 친하거든요. 누구? 그 황재균 선수. 아, 우리 재균 씨. 예. 이번에 결혼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재균 형을 제가 친해가지고 재균 형과 어떻게 통해서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 해서 막 통화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오, 진짜 황재균 씨랑. 그러다가 한번 이제 형이 원정 경기를 갔을 때 야, 뭐 장난식으로 이제 뭐 시구 같은 거 얘기하셨을 때 어떠냐고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었는데 저희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아 그때 그래서 제가 애초에 괜한 기대감을 괜히 줬다가 또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가면 좋아할 것 같아서 아 우리 재현 씨가 딴 구단은 아니어도 자연츠는 의미 있게 네. 해야죠. 저는 무조건 내가 자연츠 시구 해봤잖아요. 저는 세 개 구단을 했었어요. 진짜요? 예, 예, 예. 자연치가 진짜 열정적이잖아요. 와. 야, 근데 부산 남자 사나이라고 탁 올라가서 마운드에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진짜 그 머릿속에서 맨날 상상만 하던 일인데. 저희 구단 관계자가 들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 하시죠. 네, 롯데 자이언츠 관계자 여러분, 저는 SF9 재윤이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롯데 팬만 지금 한 15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나름 네 오래 된 팬입니다. 너무 시고하고 싶은데 연락 주세요. 아 연락 주세요. 네. 이대호 선수 은퇴할 때 조금 어땠어요? 뭉클했어요? 아 제가 그날 그 당일날 생방으로 챙겨봤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보면서. 그걸 다 보고 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냥 좀 내 세상이 약간 좀 무너진 느낌? 예, 예. 이제 어떡하지? 사람 뭐 하나가 이렇게 툭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어떻게 메꿔야 될까? 약간 제가 감독도 아닌데 걱정도 되고 예, 예. 괜히 걱정도 되고 그냥 과몰입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되게 뭐 자이언츠 팬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4번 타자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렇죠. 아이고. 자, 요즘에는 또 SBS 집사부 일체의 새 멤버로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대호 씨가. 네. 열심히 활약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수미 씨의 그 노래. 자, 챔피언스 꼭 들어보죠. 자, 다음 곡은 샤워할 때 들으면 좋을 곡을 우리 주호 씨가 추천해 주셨네요. 여기에 이제 우리 신곡을 가지고 오는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이제 가수들이 꼭 샤워할 때를 가끔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아. 샤워할 때 음악을 틀어 놓고 하시는 분들 꽤 있나 봐요. 저는 좀 독보적인 샤워거든요. 독보적인 샤워가 네, 뭐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호 샤워라는 말이 진짜로 실제로 아 진짜 있는 게 일단 노래부터 일단 소개해 주세요. 한번 일단 제가 갖고 온 노래는 루다크리스의 Rest of My Life라는 노래고요. If you live for something, you're not alone, my friend. 되게 신나는 그게 느낌이 드라이브 할 때 들어도 약간 그 몸에 미누치를 할 때 아주 되게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격정 샤워는 이런 식의 어떤 좀 약간 열정적인 샤워입니까? 이제 저는 살짝 루틴이 2절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끝내야 된다. 1분 1초 가깝다. 진짜 빨리 끝내. 아 빨리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1절까지 들으면 되게 신나요 후렴구가. 근데 2절에서도 신나면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있을 것 같으니 빨리 끝나서 나가서 빨리 야식에 맥주 한잔하고 자자 이걸로 시작된 건데 이 노래가 좀 사람을 조급하게 하는 그런 템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 진짜 물 절약하고 좋죠. 좋기는 빨리 하면 좋죠. 근데 좀 늦게 하는 멤버들도 있잖아요. 막내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 뭐 1시간 반도 한 적이 있었으니까 거의 뭐 반신욕을 하더라고요. 멤버들이 어련히 알아서 숙소 생활을 할 때는 주호야 너부터 빨리 끝나니까 빨리 진짜 빨리 끝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딱 한 곡이 끝날 이 안에 샤워 끝나요? 한 곡이 끝나면 이제 머리도 말리죠. 우와 진짜 빨리 한다. 머리까지 보통 말립니다. 짧은 머리일 때 진짜 네, 빨리. 와 진짜 빨리 한다. 옷도 입고 이제 야식 고르고 있으면 이제 한 절이 끝나. 야 진짜 대충 씻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근데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멤버들이 얘기해 줬는데 되게 깔끔한 전 성격 자체가 워낙 깔끔한 진짜 편이라. 진짜 깔끔해요. 진짜 깔끔. 진짜 깨끗하고 그냥 노하우를 찾은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재윤은 얼마나요 샤워? 저는 근데
평범한 것 같아요. 한 30분, 4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주호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샤워도 30, 40분이면 좀 긴 거 아닙니까? 아 저 그 뜨거운 물 아 그 맞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좀 릴렉스하고 원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재윤은 샤워할 때 무슨 노래 안 들어요? 저 근데 저 아 저는 그냥 저도 샤워할 때는 거의 약간 그 조용한 피아노 반주 음악이나 네. 이렇게 좀 약간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노래 샤워하면 들을 노래 우리 주호 샤워가 딱 선택한 노래입니다. 바로 Rest of My Life 노래 쭉 듣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SF9 주호 재윤과 함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좋은 음악 선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도 해주시고 자 지금 이미 노래가 대박이 나가고 있으니까 자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저희 SF9 이번 앨범 활동 또 팬분들이랑 재밌게 잘 하고 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활동 끝나고도 여러분들이랑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 테니까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멤버들이 미니 앨범으로는 12번째고 앨범만 했을 때는 거의 15개째인 것 같은데 아, 열심히 하네. 이제쯤이라도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왔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최대한 열심히 해서 또 컬트쇼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네, 모든 예, 해주시고요. 우리 컬트쇼가 내일입니다. 날짜로 오늘 15일이니까 16, 17일 생방송으로 부산에서 합니다. 예, 부산에 처음 가요 컬트쇼가. 예, 16, 17일 여기 부산에서 생방송을 함께 하니까 우리 재윤 씨 시간 되시면 오셔도 되는데. 아, 네, 네, 네. 한참 바쁠 때니까 올 수 있겠어요? 음악 방송이 없으면. 네. 뭐 언제든지 저희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딴 데는 아니고 부산이니까. 네, 네, 네.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예, 내일 부산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러.